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13주차 KBL 매디에스와 삼성전자 칸 대결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이 박세현이고요. 도움말씀 두 분이시죠. 이승원, 유병민 해설위원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코트 시즌 광안리 직계 오늘 경기에 모든 게 걸려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KBL 매디에스 팀은 오늘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죠. 현재 13승 8패로 3위에 랭크가 돼 있는 KTF 매디에스 팀이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2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사실상 확정짓게 됩니다. 네, 포스트 시즌이 목표가 아닙니다. 광안리 바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KTF를 잡아야 하는데 KTF도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KTF도 상당히 무서운 팀이고 그리고 선두 삼성전자 칸 현재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 승리한다면 동분전 물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플레이오프를 최소한 확정짓고 좋은 성적으로 이길 때는 강하니까도 확정 지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히어로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엔트리만 봐도 이야 박빙이에요. 내놓으시는 최고의 카드를 오늘 불가동시켰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오늘 선봉장으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영호가 과연 어느 맵에서 나오느냐가 이게 최대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 의외로 블루스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영무 선수는 최근에 박문기 선수를 잡았던 블루스톰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갖게 되고요. KTF 매징에스 팀은 뭐 늘상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들이 지금 나왔는데 예, 삼성전자 칸은 차명환 선수가 두 번째 경기 안드로메다에서 출격하는 것이 예, 조금 색다른 면이네요. 네 번째 경기는 이영호, 송병구 선수가 콜로세움에서 프로토스전 대결을 펼치게 되고 팀플레이 부분에서도 네. 박성훈, 이장 선수만큼 박정석, 홍진호 선수는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적보다도 정말 강력한 경험과 호흡을 갖춘 네. 양 팀의 팀플 선수들이기 때문에 개인전뿐만 아니라 팀플까지 오늘 정말 슈퍼 대박 매치입니다. 그렇죠. 지금 KTF 매디가스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와 다음 경기 3대0, 3대0 승부 만들어내면 광안리 바로 갈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절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칸은 오늘 경기에서 뭐 3대1 승부를 만들어내면은 포트 시즌 플레이오프에 바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갈 때 멀리 가야 돼요. 광안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 3대1, 3대0의 승부를 삼성전자 칸이 보여준다면 네. 나머지 직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캐세브 베리가스의 벨치 모습이죠. 최근에 안타깝게 지금 연패하다 그 이후에 승수를 쌓아 올리고 있어요. 예, 연패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이영호 선수의 페이스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됐을 텐데 이영호 선수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또 구축이 됐고 3대1 이상 승리할 경우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게 되기 때문에 얼른 14승을 만들기 위해서 KTF 매징에서 지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네. 칸과의 대결에서도 한 경기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죠. 3대 0 또는 3대 1 승리는 포스트 시즌 진출의 사실상 확정이고 3대 2 승리는 STX 서울 혹은 온게임에서 파트너가 한 세트라도 내줄 경우 진출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생각하지 말고 오늘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 최근에 MBC 게이머를 루카 포즈를 잡았거든요. 연승 이어가서 바로 결승전을 직행을 해야죠. 네, 연승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골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기 오늘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뭐 사실상 포스트 시즌 올라가도 만날 수 있는 매치거든요. 네. 기선제 확실하게 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최근 뭐 저도 연승 계속하다 최근에 SK 텔레콤 팀원에게 아깝게 분패했어요. 분위기 뭐 데이터 다 필요 없습니다. 1등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 칸입니다. 그만큼 강한 일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어느 팀보다도 가장 높은 그런 삼성전자 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3대1의 승부를 거둔다면은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본분전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하더라도 강한 일 직행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지금 분위기의 삼성전자 칸이죠. 그렇죠. 오늘 차명환 선수가 좀 기습적인 엔트리로 포함이 되는데 이 차명환 선수가 배병우 선수를 격침시킬 수 있다면 분위기 삼성전자 칸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면서 플레이오프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T1이 최근에 1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칸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1패 차이는 약간 불안해요. 두 경기 남겨둔 삼성전자 칸 무조건 2승 찍고 네. 강아지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1세트 경기를 펼칠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영우 선수 강력한 페이스 구현구정에 최근에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예, 캐스파 랭킹 1위라는 그 지금 자막이 가장 눈에 띄네요. 확실히 네, 모든 활동하는 프로게이머 중에서 가장 높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출전인데요. 2008 프로리그에서 17승 7패 높은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토스전 성적이 5승 3패 요즘에는 그 최근에 프로토스전에서 연패를 하면서 좀 페이스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에이스는 에이스입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상대의 에이스 허영무를 꺾어주게 된다면
그 이후 경기부터 아주 탄력적인 그런 그 경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의 승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허영우 선수입니다. 테란전의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네, 최근 3연승이고요. 그 테란전 최근 10점이 70% 아주 고수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007년 호기리그 때는 1승 5패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해를 거듭하고 계속적으로 출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1승으로 삼성전에서 가장 높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영호 선수를 격침하면은 허영무 선수를 삼성전에 대파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겠죠. 그렇죠. 두 선수 다 페이스가 비슷비슷합니다. 10경기 최근 선거 살펴보면 7승 3패예요. 최근에 한동훈 윤용태 선수에게 2연패를 하고 있다는 게 이영호 선수의 약점입니다. 네. 자, 하지만 허영우 선수 중간중간 3연승 하다가 뭐 한두 경기씩 내주고 최근에 3연승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 무조건 허영우가 잡고 가면 페이스 삼성전자 한쪽 쏠리는 거예요. 경기 준비 끝났네요. 1세트 경기 가겠습니다. 시즌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포스트 시즌이에요. 오늘 경기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이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KT2 메디가스의 강력한 에이스카드 이영호 선수. 이영호만 사랑하는 KT2 메디가스 승력 승리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허영호 지금 최근에 변화가 페이스 좋거든요. 상대의 적장 이영호만 제압하면 또 분위기 삼성전의 가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세트 대결 진검승부가 지금 바로 펼쳐지겠는데요. 1경기는 무조건 잡고 마음 편하게 경기 시작해야죠. 목표는 강한이거든요. 1세트 경기의 블루스톰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한시 이영우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황색은 이영우 선수예요. 그리고 7시에 허영무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허영무 선수, 송병구 선수만큼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송병구 선수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허영무 선수는 반대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병구 선수의 그런 페이스나 포스를 뛰어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만큼 허영무 선수가 한 3시즌 정도는 정말 부진하더니 계속적으로 팀에서 믿음을 주니까 네. 선수가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테란전 7승 3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 예. 첫 번째 턴에서는 이영호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콜로세움에서. 콜로세움에서 신나게 공격하다가 그 공격들 다 막히면서 패배했었죠. 그때 네. 네, 전략의 중심이 아비터 리콜이었는데 이영호 선수의 완벽한 수비에 허영무 선수가 결국 아비터 리콜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 이영호 선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테란 이영호 선수겠죠. 네. 자, 확실하게 생일 선물 여기서 뭐 스스로에게 줘야 돼요. 네, 지금 이영호 선수, 허영무 선수 그 각 팀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보유하고 네.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예. 예, 또 미국에서 오신 분이군요. 미국에서 네. 요즘 많이 오시네요. 그렇죠. 하여튼 토요일에도 왔고요. 네,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 데미지는 되게 큽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허영무 선수가 참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고 이영호 선수도 첫 시즌인데 뭐 두 번째 시즌이긴 하지만 거의 뭐 첫 시즌에서 활약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 팀 내 비중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세트를 빼앗겼을 경우 KTF 매징에스 팀이 조금 더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세트 반드시 허영무를 꺾어내면서 노게임 네. 버블이네요. 아마도 넥서스 네. 바로 짚고 갑니다. 허영무 자신감이에요. 야,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그냥 일반적인 전략이 아닌 네. 예, 상당히 과감한 전략 허영무 선수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올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네. 이영호 선수는 KTM 매직에서의 확실한 1승 카드거든요. 그렇죠.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블루스톰이 2인용 맵이지 않습니까? 네. 자. 아이고. 예. 잠깐만. 좋다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예. 이야기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네. 자, 입구 지금, 막아두고 있어요. 이영호 예. 선수. 최대한 늦게 걸리겠다라는 그런 허영무 선수의 생각이죠. 예. 그렇죠. 블루스톰이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정찰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허영무 선수가 그만큼 연습이 충분히 돼 있다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유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어요. 예, 상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혹은 뭐 이영호 선수가 간간이 예전에 진짜 프론토스전 거의 앉을 때는 정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 찍어서 누를 때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감한 전략이 나온 것 같고. 와. 그렇죠. 예, 단순한 어떤 그 FD식 압박 이후에 앞마당을 따라가는 테란의 전략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허영무 선수의 초반에 배짱 있는 빌드 운영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이영호 선수 가스 조절 이후에 팩토리 올리고 있고요. 돌아서 갑니다. 왜 이영호도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정찰 차단을 네. 허영무 선수가 하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이영호 선수가 하면서 아 더블이구나 이런 생각을 본지는 정찰 통해서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네. 좀 봤죠. 게이트 하나 더 넣어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 머리 세게 내려보내고 있어요. 멀티가 빠르니까 일단 로보티스보다도 게이트를 확보해서 초반에 들어온 공격을 효과적으로 네. 막아주겠다 생각인데요. 미니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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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치즈러시 자 우글우글 오드니 나오드니 지금 한순간에 네. 치즈러시 벙커거든요. 무조건 앞마당 깨고 생각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막히면 네.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빌드 자체가 과감한 빌드였고 네. 뭐 정찰도 조금 빠르게 들어온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안 온다가 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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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자 질러시 여기서 더 나가거든요. 그렇죠. 막힌데요. 질러시 더 나. 야 이거 막힌데. 가볍게 하고 있죠. 영가 뭐가 그냥 싸웁니까? 야 허영무. 자 벌처 한 건입니다. 예. 아 드라군 나왔어요. 드라군이 나왔습니다. 아 허영무 이렇게 막아내나요? 예. 자 벌처부터 드라군은 벌처부터. 예. 자 머리 한 개 잡고요. 완벽하게 다 정리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다 막았어요. 벌처까지 그렇죠. 다 막았고 이영호 선수는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손해만 봤어요 지금. 프로방기 빼놓고 병력의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네. SCB까지 지금 많은 양을 SCB를 뺐기 때문에 네. 예, 그런 피해까지 합친다면 허영호 선수가 정말 잘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뭐 안정적으로 이제는 지키기만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일부까지 동원해서 막아내고 예. 자, 그 이후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허영무. 네. 자, 예. 오우, 잘 맞고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은 벌처로 가서 상대방의 프로브들 계속 이렇게 좀 속가줄 필요가 있겠고, 자신이 SCB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벌처도 잃었고, 머리도 지금 다 잃었기 때문에, 네. 예, 이 이영호 선수도 지금은 앞마당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수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허영무 선수의 그 방어 이후에 공격적인 그 움직임으로 이영호 선수에게 벙커까지 시키게 만듭니다. 그만큼 장원의 피해는 더욱더 이영호 선수에게 주고 있어요. 네. 자, 초반 압박을 막아낸 이후에 견제 공격 시도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네. 방어타워 올리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벌처 한 개, 두 개, 세 개가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지 못하게 이제 CGT 해놓고. 네. 자,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이영호 선수 버티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네. 그런 이영호 선수의 장기전 운영 능력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승 많이 만들어냈던 선수가 이영호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퇴로에다가 마인맷을 이렇게 해놓고 입구 쪽은 버퍼를 리페어하는 이런 모습. 네. 네, 이 마인맷을. 예, 허영무 선수도 어느 정도의 압박이 끝난 이후부터는 뭐 확장을 상대방의 확장 의도가 지금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확장을 시도하면서 보다 더 자원 격차를 벌리는 게 좋아요. 예. 마인. 자, 아래쪽에 지금 무기에 들어온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탱크한기 나왔고요. 네. 지금 상황이 허영무 선수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어쩌고 나온 이후에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그런 움직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허영무 선수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로보틱스 지어놓고 이제 두 번째 확장 하나씩 계속 앞서가면서 뭐 로보틱스 이후에 나올 견제까지 성공을 해준다면 완벽하죠. 허영무 네, 마인드 한 기 제거를 합니다. 길목을 차단하고 있어요. 세기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허영무 선수가 두 번째 먼트 하나 더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무리해서 드라곤 소리 하지 말고 옵저버 나온 다음에 그냥 안정적으로 병력을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비 전환이 이영호 선수가 이거 몰아내려고 예, 마인 밟으라라는 의미로 지금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들어가는데요. 자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기까지 잡아주고요. 네. 자 드라곤 기는 살아서 돌아갑니다. 무작위 네. 드라곤 두 개 가지고 지금 탱크 한 개 잡았습니다. 예. 자르트 많이 왔어요. 마인 피해서 언덕 잡고 있는 허영무 선수. 멀찌감치 되도록. 야. 갑자기 바로 가져가네요.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네.
개목 차단하고요. 예, 탱크 하나 잃었고 원탱크에 지금 머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시즈 세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 빨리 따라가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따라가는 이런 그 이영호 선수의 판단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리버테크 올리고 있는 허영구 선수 두 번째 확장기지까지 완성을 시켰죠. 네, 초반에 상당히 불리하게 자신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을 받는 상태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맞춰가는, 네, 이영호 선수가 오히려 지금 허영구 선수에게 맞춰가는 운영을 보여주면서 되게 안정적이게 보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자, 초반에 압박을 막아낸 이후에 확장을 가져갔어요. 허영구 선수가 상대방에게 압박, 그 탱크 잡아내기 위해서 또 가던 드라군도, 충원되던 드라군도 이제 마인을 밟았었고, 그 다음에 입구 쪽에 나가 있었던 드라군도 탱크 하나를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리버를 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바로 그런 타이밍에 이영호 선수가 추가적인 확장을 하면서 한 번의 수비만 잘하자라고 경기를 단순화시키는 이런 판단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복잡하게 아 이거 빨리 찔러야 되는데 상대가 멀티를 더 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네, 과감하게 일단 먹고 그 이후에 대처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상대에 대한 의도 파악이 정말 확실하니까 이영호 선수가 그런 판단을 적절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리버에 대한 방어만 하고 내가 두 번째 먼티까지만 확실히 돌려준다면 따라갈 수 있다는, 운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네, 이영호 선수가 하고 있는 거죠. 탱크 두 개가 보충이 됐죠. 예, 계속 입구, 차단하고 있어요. 예, 마치 입구를 막아놓듯이 이제 원서플 원베럭으로 입구 저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네. 네. 자 이제 셔틀까지 동원합니다. 네. 투 질럿의 원 리버 세업적으로 지금 보고 있죠. 네, 스캔 달기 위한 어떤 그 자리 확보고요. 어쨌든 찌를 만한 공간은 뭐 세 군데나 있습니다. 본진 포함해서 말이죠. 네. 네, 허영구 선수가 견제를 이제 또 활발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견제도 하면서 자원은 원래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확장 시도해서 저렇게 이제 성공을 시키고. 네, 넥서스 하나 더 소환하고 있는 허영구 네, 선수 11시 쪽이에요. 투질러 원리버 지금 실었죠. 네. 자, 곳곳에 건물이 있고 있고요. 네, 확실히 지금 이영호 선수는 알고 있습니다. 허영구가 예, 어느 타이밍에 올 거란 네, 사실을요. 예. 그렇죠, 포패.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맞춰가고 있어요. 예, 멀티도 좋은 타이밍에 지금 했고 두 번째 멀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네, 셔틀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리버 하나만 날려버리면은 업그레이드에 자원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팩토리도 잘 확보할 수 있죠. 스피드업 깔렸는데요. 자 이쪽에 이쪽으로 내려놓고요. 다수에 와 위치 정말 잘 찾았는데요. 네. 그렇죠. 자 기록된 킬수는 3킬이에요. 네. 자 골리앗이 빨리 이쪽에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빈곳을 노리고 있어요. 이 때문에 뭐 잘 잡히지는 않더라도 예, 계속해서 골리앗! 자 골리앗 뒤쪽으로 빼주고 있고 자 셔틀이 더블을 올렸는데요. 자 셔틀! 자 셔틀! 예 셔틀! 셔틀 잡아야죠 셔틀! 골리앗 골리앗! 자 왼쪽으로 한 개 잡고 지금 빠집니다. 예 HP만 절반 이상으로 빼놔도 그 셔틀이 스피드업이 됐을지언정 활발하게 활동은 못하거든요. 네. 스피드업 한 것 치고는 허영호 선수가 큰 이득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이영호 선수의 방어 능력과 대처가 뛰어났죠. 네. 그렇죠. 프리버까지 지금 나오는데 테란도 자원을 만만치 않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팩토리가 4팩까지 늘었고 한 6팩 정도까지 완성이 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힘싸움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드래곤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11시 쪽까지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허영호 선수 걸쳐도 지금 이제는 이영호 선수가 견제를 해줄 수도 있는 네, 타이밍이기 때문에 허영호 선수가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게이트 다시 눌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타포트 올리고 있는 이영호. 네. 쪽에 병력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11시에 혹시라도 견제 받으면 이게 또 이영호 선수에게 기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 나갑니다. 타임 잡았죠. 살짝 전진하고 있고요. 네, 셔틀 다시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있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른데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의 네, 전진 자체가 탱크 양도 그렇고 그렇죠. 허영구 예, 선수가 바람 슬러시 지금 보유가 안 됐지만은 많이 보유가 안 됐지만 이영호 선수의 탱크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네, 않아요. 셔틀 갑니다. 자 지금 봤거든요. 병력이 나가 있는 팀이라 허리스를 네, 아주 교묘히 피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이쪽에 하나 지어져 있고요. 리버가 탔습니다. 자 위쪽으로 내려놓는데 벌써 왔습니다. 리버 예, 이쪽으로 질렀다. 리버에다가 지금 리버는 두 개예요. 예, 질렀 두 개 있기 때문에 잡았고 질렀도 벌써 왔기 때문에 전개되는 위쪽 자 왼쪽 뺍니다. 에스미를 많이 못 잡았습니다. 예 커플도 두 개 다 잡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셔틀에 꽤 많은 자원을 소비를 했는데요. 저 SCV! SCV! 살렸고
체력이 바닥이에요. 예, 체력이 바닥이고 지금 여기 뭐 골리앗 충원되면 저 셔틀은 그냥 떨어질 테고. 네. 예, 지금 투셔틀 플레이해서 이득을 못 봤어요. 예, SCV도 지금 많이 뺀 데다가 병력도 많이 회군시키지 못했고. 어, 위험해요. 네. 위험해. 네. 위험해요. 아래쪽에 터렛 있거든요. 예, 자, 내려놓고 내려놓고. 아, 도착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요. 아, 불발. 자, 탱크 한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 피해를 줘야 되는 허영구 선수예요. 예. 이런 가운데 센터 잡고 5시를 이영호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네. 뭐 아비터를 예,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이상해야. 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아, 아 예, 내렸습니다. 지금. 아, 중간에 탱크가 요격을 하네. 어. 아, 예. 네, 한두기까지 한 터졌고요. 자, 자유롭게 한 차 주고 있는데요. 벌처 마인 없을 때, 마인 네. 별로 없을 때. 자, 들어갑니다. 추가 병력 위쪽으로.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넓게 펼쳐놓고 있는 드라곤. 야, 이거 지금 다 후진되면 은 스포츠가 예. 그쪽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 예, 예. 아, 아 이것도 잘 센터도 서롱고. 야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에 가장 맞기 힘들어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셔틀에 괴롭힘을 당한 투셔틀이 난입된 이후에 바로 그 달려드는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맞기 좀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시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 건설하면서 탱크가 좀 넓게 자리를 잡고. 상대방의 지상 병력의 움직임을 제한을 했다면 벌처도 지금 11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언덕 2점을 이영호 선수가 확실하게 봤죠. 언덕 네. 탱크 질럿만 다 소비하게 되면은 드라곤만으로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그렇죠. 예, 그런 타이밍을 그런 전략을 전술을 이영호 선수가 잘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센터 쪽에 병력을 몰아놓고 있는 이영호 선수. 네. 허영무도 장기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투포트 돌려가면서 예.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해주고 예. 예, 아비트 충분히 생산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2시 쪽에도 미리 이제 커맨드센터 넥서스 지금 워프를 해놓는 이런 판단도 결국 장기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예, 좋습니다. 네. 지금 그 자신이 밀어야 할 때 밀질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는데 이럴수록 하이템플로 조합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상대방의 지상 쪽에 그 몰려올 수 있는 대규모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적절하게 견제도 해주는 네. 그러면서 아비터가 나온 이후에 전투를 하는 차분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자 내려가는데요. 질러 다시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허영무 선수가 그냥 벽으로 네. 가는 게 많아요. 제대로 지금 장렬하고 언덕 위에 탱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언덕 위 탱크가 어느 정도 있나요? 예. 자 이쪽에 버스가 지금 많이 줄었고요. 예, 센터 쪽 왼쪽에서의 싸움은 지금은 프로토스가 이겼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네. 벽추가 되면 언덕 위 탱크가 지금 두 개 탱크까지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왼쪽 라인은 밀었고요. 오른쪽 라인에 소세 탱크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캐리어네요. 허영도 나 12시 먹은 상태에서 캐리어까지 안정적으로 뜨면은 센터를 그 전에 밀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프로토스가 완승이죠. 무조건 이죠. 자, 무리하면 안 되죠. 예. 캐리어니까. 캐리어니까 네. 병력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 질럿 충원이 되면은 질럿만 소비하는 이런 전투만 해서 센터 쪽에 있는 탱크만 지속적으로 줄여주면은 캐리어까지 안정적으로 갑니다. 네. 예, 지금 자원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허영무 선수가. 예, 물론 투셔틀 견제가 제대로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센터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적절하게 소모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의 전투는 비효과적이었거든요. 자, 네. 템플러 내려서 사이언스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요. 템플러 내리고요. 자, 뒤쪽까지. 자, 질러 잡으면 빼야죠. 네. 자, 여기까지만 해야죠. 빼야죠.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소모전 해주고 있어요. 네. 허영호 선수. 예. 이영호 선수를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센터 쪽에서 탱크 위주로 힘을 좀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일정량 됐을 때, 즉 2일업 정도 됐을 때 지금 탱크 숫자가 부족해서 못 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전에 그 허영무 선수가 소모를 잘해줘서 그렇죠. 네. 스타제트 3개에서 캐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요즘 테란이 딱 센터까지만 확보하고 거기서 대치전 펼치면서 아비터 상대를 네. 뽑는 프로토스에게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허영무 선수 이번 경기는 자신이 캐리어를 뽑으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살짝 건드려주고만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영호 선수가 병력을 모아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치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걸 허영무 선수가 유니스비를 안 하면서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가 지금 안정적으로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드라군에다가 이제 드라군 이 정도 숫자 계속 살린 상태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캐리어까지 한 뭐 네다섯 개 뜨게 되면은 12시를 통해서 본진까지 공략할 수 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센터 싸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쪽은 이영호 선수가 될 수 네. 있겠죠. 다시 한번 자, 이것도 질럿만 소비하고 빠져야 됩니다. 마인도 여기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딱 이득만 보고 빠지면 좋아요.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마인이 안 깔려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질럿이 이득을 많이 받고 이거 잘 붙었는데요. 질럿이 세기 안쪽으로 붙었거든요. 앞에
앞에 탱크만 잡고 앞에 탱크만 잡고 지역까지만 딱 소비하고 빠지면 그렇죠. 진짜 효과적인 딱 빠져요. 이러면서 예 캐리어 출동. 야, 캐리어가 지금 한 두 타이밍 허영구가 그렇게 되면 영리하게 쌓이거든요. 캐리어가 출동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상황을 네. 지금 허영구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탱킹하게 만들어놓고 있어요. 네. 센터 쪽에서 탱크를 지속적으로 지금 줄였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많이 먹고는 있으되 지금 12시를 견제하거나 혹은 다른 쪽 확장을 견제하는 이런 상황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네. 만약에 타이밍이 안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먹고 오랫동안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버티는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센터 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잡아먹고 빠지고 잡아먹고 빠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네. 아, 예. 아, 이제는 공략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테플러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중간에 요격하고요. 자,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질러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야, 야. 벌처가 부족하거든요. 네, 자, 캐리어를 뽑은 상대에 몰라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용호 선수거든요. 네. 예. 캐리어 없이 질럿만으로 탱크 숫자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캐리어가 준비가 돼서 날아올 수 있는 전장의 네.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 병력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됐고 캐리어도 이 정도로 쌓였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이 캐리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자원 견제 네. 더 많이 먹고 버티지 못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6킬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캐리어의 기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영호 선수의 병력은 분산됩니다. 네. 센터가 뚫릴 수도 있고 게릴라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센터 잡고 있습니다. 포색 올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네. 효과적으로 캐리어를 제거해줘야 되는 이영호 선수예요. 네. 자, 절대 끌리면 안 되죠. 자, 여기 멀티는 이영호 선수가 가져가기 힘들겠는데요. 네. 네. 이쪽 확장 기지에서 캐리어가 최대한, 그러니까 캐리어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안 그러면은, 이쪽 확장 기지는 당연히 포기를 하고, 프로토스의 가장 마지막 확장 쪽으로 진군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캐리어가 그쪽으로 따라오거든요. 네, 센터 쪽으로 마인메탈, 마인메탈, 마인메탈 들어가고, 병력이 분산이 되니까 캐리어까지 공원하고 네. 있어요. 자, 센터 쪽. 자, 질러 숫자가 좀 부족하거든요. 네. 질러 다 잡혔습니다. 자, 스톰이 약간 좀 네. 아쉽대요. 빠져요. 빼야죠. 왜냐면은 마인메설이 아까 붙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인메설이 꽤 촘촘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럿이 다가오다가 하이템플러와 함께 좀 잡혔고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이영호 선수의 병력이 골리앗과 함께 충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싸움에서는 이긴 겁니다. 네. 야, 이영호 선수의 순간적인 템플러 점차 네. 능력. 3위요. 네, 그리고 골리앗이 아래로 내려가다 다시 위쪽으로. 네. 아주 빠르게 추가 투입이 되는 그런 컨트롤까지 정말. 요게 진짜 빠르죠. 보여주고 있는 예. 거예요. 12시를 그렇죠. 지금 수비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12시가 지금 프로토스의 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12시를 빨리 밀어야 되는 네, 그런 그 타이밍인데요. 맞아요. 캐리어가 맞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골리앗이 위쪽으로 추가되고 있거든요. 골리앗 좀 알아요. 검사관 골리앗이에요. 예. 하이템플러를 좀 다소 보유를 해서 좀 센터 쪽에서 이제 캐리어와 함께 싸울 때 골리앗 숫자를 좀 많이 줄여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자, 언덕 쪽에서 계속 전진 공격해 주고 있는 허영구 선수. 6시 이영호 선수의 멀티가 지금 완성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업그레이드까지 이영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또 이영호 선수의 아주 강력한 힘이 지금 나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로토스가 이제 앞마당 미네랄까지 지금 다 떨어진 상태에서 12시와 지금 11시를 의존하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테란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한 번 잘못 싸웠을 때 그러니까 지상군이 좀 과자처럼 녹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언제나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전투 한 번은 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골리앗을 본진 쪽에 몰아놓고 빠르게 캐리어를 밑으로 내려와 남아에서 센터 쪽으로 확실하게 뚫어야 되는데 그때 탱플러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센터를 지금 이영호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네. 허영군이 선제 공격. 예. 골리앗을 어느 정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영호 네. 선수도 이런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캐리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죠.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6시를 됩니다. 6시를 깨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하이템플러 다수로 센터 쪽에서 버티면서 6시를 한번 건드려줘야지 안 그러면 테란이 버티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의 힘으로. 네. 센터 쪽으로 다시 한번 파고들고 있는 허영구 선수. 네. 골리앗이 많이 내려오기 전에 2등을 보고 빠지려는 허영구 선수의 생각이죠. 네. 네. 기동성을 이용해서 지금 피해를 줄여가고 있는 허영구 선수예요. 예. 탱크는 좀 잡았습니다만 골리앗이 워낙 업그레이드가 잘된 상태로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캐리어가 빠진 거고 6시 네. 깨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6시 깨고. 자, 템플러 태우고 갑니다. 네. 6시에 커맨드 센터가 탁 깨도 되거든요. 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피해를 준 곳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6시로 올 것 같으니까 지금 6시에 지금 골리앗이 보강되다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6시가 돌아가면은 테란의 물량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 버티기 모드 들어가면서
나중에 12시 쪽으로 한 번의 진격으로 경기를 끝낼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자원을 늦게 먹은 건 이영호 선수인데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뭔가 네. 구분이 똑같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시 쪽에서의 그러니까 캐리어 실갱이가 좀 소용이 템플러. 없었다라는 거죠. 네, 타이템 블럭. 자,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털에 빨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사이언스톰. 자, 여기서 내려놓고 뒤쪽으로 오는 길목을 좁히고 있죠. 길목을. 예, 좁으니까 어떻게든 좀 끌어야 되거든요. 허영구 선수는요. 네. 아, 자, 자신은 털에서 갇혀서 돌려야지 못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자, 들어오다가 털만 절반 이상 가게야 됐고요. 자, 털에 계속 가맹을 합니다. 오. 세터가 점점 없어지는데요. 아, 그러고 있어.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골리앗이거든요. 자, 6시 공략 못 되고 지금 네. 6시가 결국 돌아가는 와중이라면 5시도 조금 늦게 먹고 그다음에 6시를 가장 최종적으로 먹은 게 지금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이 쌓이거든요. 야, 예. 이영호 선수가 센터 라인을 정말 꽉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동력 있게 기동력 있는 오히려 있는 캐리어를 상대로 골리앗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면은 네. 캐리어는 솔직히 인구수만 차지하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별다른 리듬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아, 이것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뚫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 12시 갔다가 안 되고 센터 갔다가 안 되고 네. 6시 갔다가 또 안 되고 예, 6시를 한번 저지하고 12시로 간판다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12시 쪽에서의 수비가 이영호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와중에 대규모의 지상 병력과 캐리어가 합쳐진 전투에서도 결국 이영호 선수 한번 버티면서 6시를 먹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한방 싸움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개의 시간과 실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해주고 있거든요. 되게 답답하죠, 허영구 선수 입장에서는. 인터셉트는 다 돈이거든요. 네. 근데 골리앗의 미사일은 돈이 아니에요. 무료예요. 네. 공짜예요. 계속 네. 그렇죠. 네, 지급받는 퍼줘도 돼요. 그렇다고 지금 있습니다. 캐리어가 이렇게 많은데 지상병력을 지상군 따로 주면 안 돼요. 네, 지상군 절대 따로 주면 안 됩니다. 자, 이쪽 단단하거든요. 예, 지상군이 싸워야 할 때가 아닙니다. 캐리어가 네, 탱크를 어느 정도 줄여주었을 때 네, 골리앗 위주로 사이언스톰 뿌리면서 캐리어와 그 다음에 지상군을 동시에 살리는 그런 컨트롤이 돼야 되지 따로따로 싸워서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네. 자, 12시가 타겟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허영구 선수 지금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캐리어는 많은데, 캐리어가 많기 때문에 지상병력은 적거든요. 그럼 그 지상병력으로 센터를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낮습니다. 네. 근데 이 캐리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영호 선수의 방어 능력이 정말 적절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네, 그렇죠. 실드 2업까지 지금 따라붙고 있는 허영구 선수. 네. 자, 일로 한번 왔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거든요. 털에 다수 건설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 선수 골리앗 쭉 올라가죠? 네,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대규모 병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일렬로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터렛 라인이 걷어지면, 네. 터렛 라인이 걷어져서 팩토리를 때리려 치면 골리앗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터렛에 네. 시간 끌어주는 용도예요. 네. 어차피 뭐 5시 쪽 자원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고 6시를 먹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자원들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부 6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센터도 네. 다 돈이거든요. 돈 쓰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요. 네. 아, 이번에도 실패하고 지금 12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 네. 예. 그렇죠. 자, 센터쪽 간단하게 이영호 선수가 지금 잡고 있고요. 안 먹었습니다. 지금 12시밖에 자원이 확실하게 돌아가는 데가 없거든요. 네. 선수. 11시 길게. 다 먹었고 12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타겟이 여기 하나입니다. 네. 12시 하나입니다. 타겟이. 앞바닥은 그렇죠. 이제 뭐 깨져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허영구 선수가 답답한 상태에서 싸움을 먼저 이제 탱크를 좀 제거를 해야 되니까요. 터렛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탱크를 제거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상군이 좀 살아남거든요. 네. 탱크를 제거하고 예, 마인을 드라곤으로 제거하면서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여기는 뭐 이미 자원을 다 먹은 그런 상태라서 말이죠. 네. 자, 이쪽 12시 쪽으로 다시 가는데요. 골리앗을 따라붙고 있죠. 양 선수가 정말 대단한 집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죠. 한 곳이라도 뚫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끝까지 다 먹고 최대한 모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허영구 선수는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11시는 이미 자원이 끝나서 프로분들이 놀고 있었고요. 그렇죠. 11시, 7시, 네. 9시 자원이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 사이언스톰의 12시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 활용과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의 놀라운 컨트롤로 탱크와 이제 골리앗을 적절하게 소비해주지 않으면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저... 지금 프로브 내려오는 거죠. 프로브 소비죠. 인구 확보. 인구 확보하기 위해서. 야, 이런 움직임까지 지금 거의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냥 싸우기에는 지금 이기 힘드니까 네. 최대한 인구수를 확보를 해서 끝에 아주 최종 그 끝까지
유닛은 좀 뽑고 싸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쉽게 끝나지 않죠. 템플러가 수비하는 데는 용이에는 공격하면서 들어갈 때는 또 먼저 1.4를 당하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 과감하게 센터를 뚫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릴라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봐야 됩니다. 터렛을 네. 계속 쉽게 만드는 이런 이득을 허영무 선수는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원 싸움이죠. 계속해서 털에 한 개씩 깨고 양식 네. 쪽으로 빠지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캐리어라는 어떤 그 지형을 무시하는 예, 최종 테크의 병기가 있는 것이 지금 이 허영무 선수의 예, 가장 큰 장점인데 그렇다면은 네. 그렇죠. 이렇게 지형집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다면은 커맨드 센터도 깨고 그다음에 이제 팩토리도 깨고 템플러 지금 실었어요. 센터가 안 되니까 예. 확실하게 제압하려는 그런 생각인데요. 허영무 네. 선수. 제 12시 쪽으로 병력을 내려놓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이게 유도파악이 빨리 되면 네. 오히려 여기는 고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낚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 오는데 좀 맞았죠.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업그레이드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예. 잘 버티고 있어요. 아, 셔틀이 하나기 때문에 이게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손해 병력은 각계격화 당하거든요. 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싸움 잘 빠져야 돼요. 네, 캐리어 잘 빠져야 돼요. 지금, 예. 셔틀, 제거 셔틀 잡혔죠. 예, 셔틀 컨트롤과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 캐리어가 약간이라도 조금 늦게 빠지게 되면은 그 점사에 뭐 두세 개씩 그냥 뚝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한 시간씩 지금 찍어서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집중력 싸움이에요. 이 캐리어의 이득을 결국은 야. 봐야 되거든요. 자, 셔틀이 있으면 한번 계속 오면은 네. 조금 더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래쪽에 추가 병력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조금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데요. 밀고 있어요. 자, 추가 병력. 자, 올라갑니다. 자, 아, 질러뚜기가 야. 앞장서서. 질러뚜기가 네, 앞장서서. 있네요. 굴려 빼주렸습니다, 네. 지금. 태클이 들었고요, 아머리까지. 예, 아머리 위에 하나 더 있으니까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캐리어가 지금 요즘껏 보여줬었던 전투 중에서 제일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셔틀 하나에 어떤 지원도 있었고 말이죠. 네. 네. 굴려 꽤 많이 줄였거든요. 물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굴려. 네. 군대 단위도 네. 생산이 되죠. 네. 결국에는 확실하게 밀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자, 승부를 보기 위한 굴려 꽤 줄였으니까 지금밖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가는데요. 자, 탱크 숫자, 탱크 점사. 탱크 아래쪽에 탱크, 이쪽 라인에 있는 탱크. 탱크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네. 이쪽 왼쪽. 예, 왼쪽 라인. 왼쪽으로 그렇죠. 파고듭니다. 자, 최소한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쭉 타고, 이동한 다섯 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셋 잡았고, 넷 잡았고. 네 개. 네, 다섯 가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두 가지가 끌어주고 있거든요. 자, 꽤 잡습니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왔는데요. 자, 탱크 다섯 개. 이 테크라인 다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네. 번씩 딱딱 때리면요. 예. 체력을 지금 많이 깎았거든요. 예.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탱크는 한 번 점사에 무조건 없어지지 네. 않습니까? 이런 플레이 좋아요.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따라오더니만 상당히 강력해져. 예. 아까 캐리어하고는 예. 10분전 캐리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완전히 강력해졌어요. 예. 신상해요. 업그레이드 네. 확실하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풀업이죠. 예. 자, 드라군까지 내려옵니다. 네. 자, 본진 자, 한번 다시 한번 작업 가는 거죠. 예, 네. 골리앗 더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공격으로 꽤 많은 골리앗들을 줄였기 때문에 예, 센터에서도 이득을 좀 본 거고. 예, 그러니까. 자, 그리고 집중 배치에 지금 센터에 지금 집중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동력 있는 예, 그런 움직임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죠. 네. 네, 다시 한번 가거든요. 자, 파고듭니다. 아래쪽에 있는 골리앗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허영무 선수의 병력도 선진 배치가 되죠. 와, 네 인터센터가 거의 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네. 뭐 한 번 공격에 터렛이 순식간에 파괴가 되고요. 아래쪽에 예. 올라오는 골리앗도 점사당하면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형 끼면서 왔다 갔다 해서 최대한 지금 상대방은 네. 6시 자원을 꾸준하게 먹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골리앗이 계속 나오는 건데 뭐 어차피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캐리어라는 치고 빠질 수 있는 유닛을 꾸준하게 줄여야죠. 네.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를 깨뜨릴 수 없다면은 도트 데미지를 걸어서 약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갈가먹고 그 다음에 싸우면 됩니다. 그렇죠. 예, 갈가먹기에는 있거든요. 갈가먹기에는 테란 유닛보다 캐리어라는 유닛이 좋거든요. 네. 그렇죠.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는 허영무 선수. 네, 골리앗이 가다가도 길을 막히고 자기 건물도 막히다 보니까 허영무 선수의 좋아지지만 아, 이제는 이영호 선수도 마음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수치만 하나씩 떨어집니다. 수치만. 야, 이런 거 좋죠. 예.
자, 끊어주고 있고 네. 2등만 보고 지금 왼쪽으로 빠지고 있는 커세, 네. 캐리어예요. 다시 충전하고 또 한 번 들어가고 예. 네. 와, 이런 움직임에 지금 확실하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예. 선수가 지금 현재 풀업. 예, 6시 자원이 거의 예, 네.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영호 선수의 자원이 인터셉터를 채울 수 없는 예. 네. 미네랄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허영무 선수도 이 인터셉터가 마지막 인터셉터거든요. 예. 예. 승부를 봐야 되고 이영호 선수는 인터셉터만 잡으면 되는 건데요. 이영호 선수의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영호 선수는 6시 계속 먹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는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볼까요? 이거? 아니 캐리어를 끝났어요. 캐리어를 잡는 게 아니라 예. 자원형으로 그냥 상대방을 그걸로 죽이는 캐리어를 지금 점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인터셉터 잡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 예. 와 이렇게 캐리어같은 플레이가 있나요? 네, 자원에서 내가 위에 있다. 인터셉터만 어차피... 잡아내면 내가 이긴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캐리어는 많기는 많은데 예. 자 이영호 야, 이거 고민되겠는데요? 많지 않아요. 이영호도 많지 않아요. 예. 예. 네. 6시 자원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영호도 어디 공격 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네, 192 인구수. 예. 거의 다. 골리앗과 탱크예요. 네. 아, 이렇게 자원 다 쓰고 이렇게. 아, 경기 펼친 경기 오랜만인데요. 네, 정말. 네, 자원 다 먹었거든요. 남은 자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 가스밖에 먹을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예. 예. 가스도 불로 못 먹죠. 야, 와 질려버리네요. 양 선수의 네. 경기력에 그냥 질려버립니다. 네, 절대 내줄 수가 없거든요. 1세트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두 선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정말 치열하네요. 자, EMP 쓰면서 한번 들이밀 생각인가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센터 쪽으로 일꾼 다수를 지금 배치해놓고 있거든요. 갑니다. 야, 지금 양 선수가 서로 공격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요. 테란 야, 자원이 네. 다 떨어져서 테란도 어쨌든 상대방의 인터셉터를 공격하는 네.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 자,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 자, 이거 내려갑니다. 네. 이거 장관인데요. 예. 먼저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헬스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든 데미지 줄여야 되거든요. 자, 이제 거의 야! 이런 전투가 있나요? 네. 와. 와. 시작합니다. 대규모 도전이 펼쳐지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이영호 선수가 예, 본진에 있는 팩토리를 다 센터 쪽으로 뺐기 때문에 네. 빼고 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기동력을 발휘할 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이 센터! 센터에서 승부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승부 봐야 돼요. 테란 명력이 워낙 지금 막강해가지고 그냥 정면으로 붙으면 테란이 이길 것 같거든요. 네. 네. 갑니다. 예. 거기다 건물까지. 게다가 건물 팩토리 러쉬까지. 네. 아, 하이템플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 하이템플러 같은 경력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템플러와 이제 캐리어에 겹쳐서 EMP 한번 딱 때리고 들어가면은 만화 네, 보고 있어요. 예. 야, 마지막 전투를 이영호 선수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틀 딱 하나 뽑아두고 센터에서 버티기. 예, 그렇죠. 배스. 자라. 배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다 가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팩토리가 못하게. 그렇죠. 팩토리가 예. 이제 바깥쪽으로 가면은 역시 이제 인터셉터도 마찬가지고 드라군도 저 팩토리 때리고 커맨 센터 때리고 이러느라고 화력 분산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와, 게다가 지금 이 허영무 선수도 인터셉터가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의 견제를 해주지를 못하고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 예. 예. 저 팩토리를 걷어내야 밑에 있는 탱크를 때리는데 그동안 인터셉터 몇 개 날아갑니다. 그렇죠. 예. 챙기기가 힘들거든요. 예, 탱크 안 잡히게 이제 탱크 위에다가 또 이제 건물 올려놓고 있죠. 와, 이 어린 선수가 정말 잔인합니다. 네, 이영호 선수. 그렇죠. 어떻게든 데미지를 한번 줄여보려고 건물까지 띄웠어요. 와,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그 열정이라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정말 대단해요. 지금 1승, 정말 1승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으면 네.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예. 정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들어갑니다, 여기. 네. 와, 아, 이렇게 버티고만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계세요. 결말이 어떻게 날까 네. 참 궁금하시거든요. 아, 이거 정말 예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네. 프로브 내주고 하이템플러에 사이즈. 전투 준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박스 패드까지 제대로 하고! 와! 이거 정말 사소한 것만 실수 한번 나오면 전투 뒷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손가락 하나라도 지금 만져줘야 돼요! 다시 한번 몸을 풀고 있는 겁니다, 이영호! 이렇게는 발도 만져야죠! 다 붙여야 됩니다. 절대 마우스 패드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개인 장비를 게임 속에서 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죠. 네. 네. 그렇게 지금 사실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지금. 예. 예. 야, 이런 상태. 안 들어가게 되면 또 무승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예. 저 어떤. 결단을 낼지 이게 지금 센터가 났습니다. 센터가 언덕이 아니라면 양 선수가 공격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는데 이게 그렇죠. 언덕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먼저 맞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네. 자, 양 팀들 첫 번째 1세트 경기가 승부에 분수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지금 한 2분 30초 정도
움직임이 없었죠. 네, 일단은 솔직히 이영호 선수에게는요 공격 명령 그 명령의 의지가 별로 없고요. 허영무 선수는 뭐 기동력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 서플라이 한두 개는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터셉터가 풀이 아니에요. 네. 다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야, 허영무 선수도 그냥 굳히기 버티기로 지금 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영호 선수 지금 손을 놨습니다. 지금 많은 생각이 머리에 오고 갈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기다릴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공격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장관인데. 네, 뭐 부담스러우니까요. 상대방이 여기서 허영무 선수. 아, 자, 지금 경기 시간은 거의 한 50분 가량이 지났죠. 예. 털의 다수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 초조한 크로브 많이 초조해 보이죠. 아이템 블로 둘. 네. 대치 상황. 네, 그렇죠. 크로브가 움직이는 유닛은 카카로밖에 없어요. 네, 크로브가 템플러를 아주 엄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 하객진드라군. 네. 예. 어떻게든 손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운데 미니맵에 주황색 점들이 네. 밀도가 점도가 정말 엄청 그렇죠. 나거든요. 지금 이쪽도 지금 일꾼 배치를 상당히 신경 써서 해주고 있어요. 자, PP. 네, PP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전투 네. 의지를 물어보겠죠. 그렇죠. 자, 경기 진행 중에 심판진이 PP를 치고 선수석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선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겠죠. 공격할 의향이 있나 없나. 네. 야,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상기된 두 명의 선수. 네, 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에 심판진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네. 서로 간에 자원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판가름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성병, 저 허영무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활기찬 견제를, 캐리어에 의한 견제를 보여주다가 자원이 다 떨어짐과 동시에 인터셉터가 잡혀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견제를 멈추고 센터에서 지금 자리를 잡은 그런 네. 상황이고. 역시 이제 이영호 선수도 끝까지 이제 버텨봤습니다만은 캐리어, 상대방의 캐리어가 더 쌓이고 자신의 자원도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 서로 간에 이제 대치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죠. 자, 전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지금 판단하고 브리핑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양 선수석으로 네.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심판이 나왔습니다. 전투 의지가 양 선수 모두에게 없다면은 아마 무승부 처리되면서 재경기를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우, 허영무 와. 선수와 이영우 선수. 예. 절대 내줄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절대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네. 이영우 선수의 그 센터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네, 저렇게 버티는 움직임을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KTF의 현재 모습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 내줄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 KTF와 삼성전자는 이 두 팀의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요. 네, 이번 대결은 뭐 미리 보는 결승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자존심 문제라기보다도 네. 지금 팀의 어떤 포스트 시즌 진출이냐 아니면 광안리 직행이냐 이런 그 팀의 운명이 그렇죠.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신라 같은 네. 희망이 KTF 쪽에도 있거든요. 자, 브리핑 나오네요. 네, 판정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공격 의사가 서로 없고 승패를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 판정하고 재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재경기 네. 선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중계 부스에 잘 안 예. 들어오기 때문에 예. 현장 소리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예, 현장 소리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잘 좀 약하게 들었습니다만은 재경기 네. 판정 이런 걸로 예, 확실하게 지금은 된 것 같고요. 두 선수 네. 모두 다 예, 지금은 다시 이제 재경기를 원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예, 이제 몇 그렇죠. 분간의 휴식을 받고 선수들이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죠. 네. 네. 와, 정말 팽팽하고 치열합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여기 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번 첫 번째 경기 일정 시간 지금 5분의 작전 회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이 두 명 선수가 다시 재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서로 간에 주고받는 가운데 이제 그 이호 선수의 초반 전략을 벌쩍까지 포함해서 머리도 다 잡아냈고 이제 뭐 벙커도 못 찍게 만들고 이러면서 앞마당 확장을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호 선수가 탱크 한두 개 정도 앞세운 상황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확장까지 동시에 먹는 이런 그 아주 과감한 확장 운영을 통해서 결국 자원적인 격차를 최대한 줄여놓고 좁혀놓고 업그레이드를 끝까지 완성시키면서 6시를 결국 먹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허영무 선수의 어떤 그 캐리어의 지속적인 견제도 막아냈고 말이죠. 그렇죠. 예. 허영무 선수의 초반 치즈러시 방어 능력에 이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엄청난 공격을 퍼부은 그런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는데 이용호 선수는 어쩌면은 초반에 치즈러시가 안 됐을 때 에이 내가 이기긴 힘들어도 비길 순 있겠다 네. 아마 그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경기 운영 자체가 정말 네. 탄탄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초반 예. 시즌 없이 이후에 경기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네. 안 지려고. 예. 아, 네. 절대 지면 안 되죠. 네. 지금은 이 한 경기 그러니까 득실 한 점에 의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합니다. 자, 도명의 선수 지금 벤치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새로운 작전을 짜서 선수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KTF 매직앤스의 선수들이에요. 자, 오늘 1세트 경기 이영우 선수, 허영무 선수와 대결을 펼치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5분간 작전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네. 이후에 재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선수 허영무, 이영우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죠. 선수는 똑같지만 전략도 똑같게 나올지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자,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지금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오만 가지 생각들이 지금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기에 네.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네. 앞으로의 경기, 이 경기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분명히 이 양 선수 다 체력 소모도 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는 정신력 싸움이네요. 그렇습니다. 체력보다는 정신력에 대한 이런 문제가 더욱더 중요시 되는 그런 2세트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1-1세트라 해야 되나요? 네. 다시 경기를 펼치는 그 양 선수들의 모습이네요. 아, 이 멋진 경기를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 아, 정말 땀과 혼을 지금 쏟은 경기였지만요. 그렇습니다. 조조하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칸이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14승 6패 성적을 거두고 있고 KTF 매직앤스가 13승 8패예요. 오늘 경기 KTF 오늘 삼성전자칸과의 경기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1승을 추가를 해야지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지게 되면 진짜 한 시즌 그 수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한 시즌이 물거품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 프론트, 회사 네. 뭐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영호 선수의 한 선수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승리를 도와줘서 예. 네, 팀이 확실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선수들과 팬들에게 자신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 네, 13승 8패 성적을 가진 팀이 KTF 온게임 레스파키즈 르카 보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KTF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 패배 기록하게 되면은 순위 뒤바뀌고 포스트시즌 못 갑니다. 네. 네. 자, 일단 삼성전자칸에 허영무 선수 들어왔고요. 네. 자, 마지막 경기. 자, 1분 남았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다시 마우스 패드를 점검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전 경기에 이영호 선수는 조금 점검을 했습니다. 예. 경기 끝날 때쯤 해서요. 네. 그렇죠. 자, 양 선수 살짝 땀을 흘리고 있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허영무 선수 목도 한번 풀어보고요. 무엇보다도 이 긴장감을 좀 풀어줘야 돼요. 네. 네. 전략의 선택. 양 선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같은 전략을 똑같이 사용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전략을 사용할 건지 야, 눈치 싸움이죠. 네, 수준급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승패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 잡고 경기에 임해야 되죠. 예, 어떤 빌드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전 경기랑 똑같이 갈 건지 뭐 이런 판단은 다 해가지고 왔을 것 같은데 네. 저 화면으로 보니까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예, 이영호 선수가 지금 들어왔고요. 뭐 들어가서 예. 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네. 친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절대 수비. 뭐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잡았다라고 예. 생각되는 경기를 이영호 선수가 버텨버렸기 때문에 네. 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어 있는 것은 허영무 선수일 수 있는데 네. 자, 가야죠 이제. 네, 경기 준비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세트 대결 재경기 이후에 다시 경기가 펼쳐지거든요. 이번 경기는 무조건 승부를 내야 됩니다. 경기 가겠습니다.